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더 단호하게,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만하지 않고 머리 쳐들지 않고 더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국민들께는 겸손하게 다가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더 단호하게,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대견문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쓸 수 없습니다만은 그걸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이번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무도한 정치 군인들로부터, 군부 독재로부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서 싸우다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을 기억합니다. 이곳 충장로는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의 삶, 고비 고비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후 광주의 역사는 늘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충장로는 광주시민의 만남과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광주시민들은 이곳 우체국 다방, 우다방 앞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고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그 어떤 억압에도 맞서 저항하고 싸운 광주 시민의 용기와 결기 속에는 사람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광주에 와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경찰 카르텔에서 맞서 싸우겠다. 광주 시민의 정의로운 열망을 가슴에 품겠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시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과 한치도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서고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동안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아무 죄도 없는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고 군대 간 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상을 은폐하는 데 급급합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주무장관도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범인 도피죄 아닙니까? 외교 참사 아닙니까? 상시합니다. 맞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곳 충장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금리와 물가는 치솟고 있기에 일상이 힘듭니다. 이렇게 경제가 침체하고 시민의 삶이 힘든데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부자 세금 깎기에만 열심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국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 외교와 안보, 민주주의와 국격 등 모든 부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입니까? 조국혁신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하고 정권을 내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정치 참여를 결심했고 창당에 나섰습니다. 저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야겠다는 소명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